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니, 언니 네. 눈빛을 보니까 지금 나 잡아먹을 것 같아. 그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언니 지금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죠. 왜 사람들이 여기 점사를 보고 오면 네. 되게 힘들어서 슬픈 눈빛으로 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디 한번 와봐. 나 언니 어깨에 지금 뽕 들어가 있어. 눈빛부터가 지금 자신감이 너무 넘쳐있는 분인데 나는 그것 때문에 언니가 좀 탈날까봐 겁난다. 그렇게 보이세요 진짜? 네. 근데 언니 또 마음을 느껴보잖아? 그러면 여기 화도 나 있고 뭔가 복수를 해야겠다? 왜 사람한테 뭔가를 당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원래 한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게 느껴져. 근데 옛날에는 언니가 사람들을 좀 경계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에 한 3배 정도? 언니 지금 너무 예쁘신데요? 그래요? 네. 저 진짜 지금 엄청 날씬하시고 엄청 예쁘신데? 3배? 네, 3배 정도 되었고 지금 상상도 안 되시지만 거의 뭐 사람 한 명이 지금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정도거든요. 어떻게 하셨지? 근데 이게 불과 언니가 이런 자신감 생긴지 내가 느꼈을 때는 얼마 안 됐어. 1년? 2년? 그 사이에 언니한테 내 인생이 대박길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니 가슴 속에 잊지 못하는 남자가 분명히 보인다. 보이세요? 근데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래. 근데 언니가 그 끈을 못 놓고 있어. 네 맞아요. 운동하다 만났어? 웬일이야 언니를. 진짜 맞아요. 제가 너무 뚱뚱해서 제가 마음을 좀 다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좀 하려고 헬스클럽을 제가 3개월 정도 끊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저를 PT 받으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되게 언니 그 꼬임에 열심히 넘어갔어? 혹시 열심히 해주시는 거죠? 혹시 착각해갖고 언니 혼자 금방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 언니 순간에 나는 왜 이런 말이 생각이 난다. 언니한테 언니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눈을 이렇게 하고 이러고 뭐 나 냄새 안 나고 오히려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막 그런 남들이 나를 봐 이렇게 보여주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 네. 그래서 내가 혹시 냄새 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어디가 이상하지 않을까? 언니가 몰래 몰래 거울만 보고 산 여자 같이 보여. 눈치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근데 그게 지금 깨진 지 얼마 안 됐고 그게 계기가 지금 헬스 트레이너. 네 맞아요.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는 언니 상술에 놀아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떡하니?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까요 진짜? 봐봐 PT를 끊으면 계속 끊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언니한테 자연스럽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니는 그런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격려와 누가 나한테 먼저 잘하고 계세요? 그거는 일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말이거든? 근데 언니 그게 콩닥콩닥 미쳐. 언니 혼자 막 한 번씩 식단 언니가 찍어서 보내면 잘하셨네 칭찬하면 막 내가 막 여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미치겠고 좋아서. 맞아요. 그러다 혼자 사랑에 빠지셨네요. 네. 근데 또 언니가 또 실수한 게 있네 트레이너한테. 네 길을 좀 넘었죠. 선을 넘어버렸네. 네. 그러고 나서 이 남자는 내 남자예요. 이게 언니가 가슴속에 탁 이게 있었는데 그 남자가 그 이후로 날 좀 냉대하다 보니까 언니가 상처를 받은 것 같이 보여. 근데 언니도 알긴 알 거야. 지금은 좀 남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행동이 반대로 달라졌다라고 느끼면 어느 여자라고 느낄 거야. 근데 언니가 첫사랑처럼 난 들어와. 맞아요. 처음이에요. 남자의 터치가 처음이에요. 남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터치가 언니 처음이었어. 맞아. 웬일이야. 쫓직해지네. 진짜 맞아요. 언니 솔직히 외로웠어. 친구도 없었잖아. 내가 내 나를 가두면 살았고 그거 먹는 걸 맨날 풀었고. 맞아요. 학교 갔다 오면 집 밖에 안 나왔고. 네. 언니 TV가 친구였잖아. 맞아요. 진짜 여자친구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니까. 근데 남자친구는 뭐 아예 뭐 쳐다도 못 봤지. 쳐다도 못 보고 아예 그냥 땅만 쳐다보고 다녔는데 정말 쪽쪽해진다. 집에 와서 진짜 텔레비전 친구였었거든요 진짜. 근데 왜 지금은 바깥에 집 없는 사람처럼 밤마다 막 그렇게 헤매고 다니냐. 요즘은 제 마음이 제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 남자 저 남자 다 물색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고. 그 내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언니 그 눈빛 자신감 뿜뿜.
그 눈빛으로 어느 남자한테 안 다가간다 한들 남자가 안 나오면 남자가 어딨어요. 언니가 아예 과감해졌는데 행동 네. 자체가 그럼 당연히 언니가 남자들 꼬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언니한테 들러붙을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쵸. 근데 거기다 대고 언니는 또 선을 넘고 다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 남자한테 복수심에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도 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어? 진짜 내가 여태까지 남자들 순결. 근데 맞아요. 한 방에 다 올인을 했는데 이분이 먼저 나한테 잘해줬고 터치도 해주고 잘생겨주니까 당연히 저한테 마음 있는 줄 알고 저는 당연히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왜 그 복수를 언니 선택의 복수를 내가 더 잘 살아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쪽을 택했어야지 왜 반대로 아무 남자나 이제 남자가 남자 같이 보이지도 않아. 맞아요. 어? 지금은 그래요. 뭐 사랑이고 나발이고 마음이고 없어. 그냥 남자면 그냥 그 사람한테 원망하는 걸 갖다가 그 행위로 좀 푸시나 봐. 네. 내 눈앞에는 그거 행위하는 거밖에 안 보여 지금. 진짜. 왜 언니 몸을 혹사시키고 왜 언니 인생을 혹사시켜. 이제 꽃 피기 시작했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그러다 아니, 보니까 아니. 언니가 나는 그 남자 그냥 나쁜 놈이다. 그렇지만 나를 일깨워준 남자 나 언니 그 남자 없었으면 운동하다 포기했어. 언니가 게으른 거거든. 엄청 게으르거든. 맞아요. 어? 이미 세상 났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 이제 여자 얘기를 이미 포기하고 솔직히 집에서도 엄청 구박받았어요. 너 왜 그러고 다니니 도대체? 왜 그러고 있니? 방구석에서 맨날 기어댕겼어. 그래. 근데 그 남자 때문에 언니가 이제 진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기 시작했는데 왜 그거를 또 엉뚱한데 그렇게 풀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 남자 고막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지만 지금은 아닌 면을 그냥 더 생각을 하시고 언니가 더 강해지고 독해져서 진짜 내 사랑을 만나게끔 언니가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남자들을 못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복수심에 좀 제가 남자들을 좀 갖고 놀아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언니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제 그 짓도 하다 보니까 재미없거든. 어? 이게 복수가 되지도 않고 이제는 남자가 남자 같지도 않다니까? 그냥 도대체 한편으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까요? 아니 언니 자유야. 자유야. 언니가 그걸 가지고 나쁘게 행동만 안 하시면 자유야.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어? 사기도 아닌데. 그치만 같은 여자 입장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 이제 그만 방황하고 좋은 짝 만났으면 좋겠어 언니야. 응? 근데 언니가 지금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맞아요. 아직은 아직 청취하고 한기를 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잡힐까 했는데 안 잡히는 것 같아. 네, 안 잡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고 근데 생각하니까. 근데 언니 직성 풀릴 때까지 그건 언니 자유고 한 내가 봤을 땐 2-3년 정도 지나시잖아? 그러면 분명히 언니 정말 진심으로 예뻐해 줄 사람 다가오거든요. 내가 걱정한 거는 그렇게 언니가 남자들을 이미 봐버리니까 진짜 좋은 사람 나타났을 때 그 사람 놓칠까 봐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요. 진짜 저한테도 좋은 남자분이 날까요? 네, 있어요.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네요. 네네. 감사합니다.